간단하게 1차로 생각, 감정, 오감의 세계 너머에 그대 안에 있는 그 영, 그 신성의 자리, 뭐라고 부르건, 열반이라고 부르건, 그거 지금 있는가? 체험해 봤는가? 그럼 체험해 봤다는 사람이 이제 체험해 본 사람과 안해본 사람이 확 갈립니다. 소수가 딱 남아요. 뭐든지 아무튼 신이건 뭐건 체험해 봤다. 지금 있는가? 그럼 확 사라집니다. 지금 있는가? 좀 시간을 달라. 한 2시간 정도 명상하면 나타난다. 뭐 이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나요. 그게 그 사람들 다그 영상의 실력들이에요. 늘 있어야 되고요, 기본으로. 벌써 늘 있다는 말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요, 사람들이 그 말을 못 해요, 차마. 그 말을 하려고 이제 눈이 좀 흔들려야 돼요. 거짓말 하는 증상이 나타나, 얼굴에.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면 더 깔끔하겠죠. 자, 지금 참나 있다, 없다. 그럼 있다, 그러면 전기가 그냥 확 통하게 하면 그 선문답 인증할 때도 아마 그렇게 인증하면 깔끔하시고. 감히 말 못하게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실 보면 그렇게 거짓말 못 하시더라고요. 어디까지 하셨냐, 그러면. 저희가 한 14년 지도해 봤잖아요. 대개는 얘기하세요. 병원 가서 속이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오시면 대충 자기도 뭔가 더 나은 경지를 바라고 오시기 때문에 자기 경지를 대충 얘기하세요. 근데 과장은 하세요. 근데 저희는 뭐 과장된 말에 휘둘리진 않으니까 딱 핵심만 짚으면 핵심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그래도 말 그렇게 못 돌리시더라고요. 대부분. 웬만하면 얘기하세요. 그건 된다, 안 된다, 된다, 안 된다. 그러면 서로 그냥 알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 다알수 있어요. 사기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. 아냐 모르는 이야기 때문에. 그내 안에 늘 성령이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. 지금 이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요. 뭐 믿습니다. 뭐다 좋은데 지금 성령 느껴지세요? 그 성령이 어떻게 그 성령이 어떤 존재예요? 체험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세요? 여기 읽은 거 말고 성경에서 읽은 거 말고 본인이 느끼시기에 어떠세요? 또 본인 말로 해보세요.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. 그러면요 서로 엄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된다 안 된다 자명한 얘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내 염이 그 성령에 딱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. 그리고 심지어 집중 안할 때조차도 성령이 자각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급수 점검하잖아요. 이게 급수 점검의 단은 아닙니다. 혹시 제 강의 듣고 나 저거 되는데 내가 몇 급인가 보다 그러진 마시고 거기에 상응되는 지혜, 그 체험 속에서 어떤 진리를 체득하셨는지 저희는 그 선정과 지혜를 항상 함께 묻잖아요. 요 정도 체득하셨으면 요 정도 이치는 아실 만한데요 하는 그거 점검해 보면 딱 명확해져요. Thank you.